안녕하세요, 초초입니다. 자, 오늘 떠볼 수세미는요, 마치 그물처럼 이렇게 군데군데 구멍이 나 있는 수세미가 되겠고요. 자, 해서 이제 뒷판, 요 바탕 먼저 다 뜨고 하얀 색깔 실을 이용해서 이렇게 꽃을 만들고 테두리까지 둘러서 마무리해준 모습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고리까지 만들어서 활용하실 수 있고요. 자, 해서 실은 요 바탕, 그리고 요 꽃을 떠줄 하얀색 실두 가지면 되고요. 아니면 이제 요 앞에 꽃을 안 뜨고 요 바탕만 이렇게 얼기설기 그물 형식의 바탕만 떠주셔도 충분히 수세미로 활용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해서 이렇게 바탕 먼저 뜨고, 그 다음에 마무리 한 다음에 앞에 꽃 만드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직링으로 시작할게요. 실두번 감아주시고, 매직링 잡아서 빼뜨기로 한번 묶어주시고요. 자, 사슬 세 개. 자, 요거는 한길 긴뜨기 하나를 대신한 거고요. 그다음에 사슬을 두개더 해주세요. 해서 한길 긴뜨기 대신 사슬 세 개, 그리고 사슬 두 개. 다시 이번에는 한길 긴뜨기, 그리고 사슬 두 개. 다시 한길 긴뜨기, 사슬 두 개. 자, 해서 요 내용으로 총 6번을 반복해 주세요. 한 길 긴뜨기에 사슬 두 개. 자, 다섯. 마지막 여섯. 자, 해서 세 번째 사슬에 빼뜨기 해 주시고요. 자, 매직링까지 조여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뜰 수세미는 아무래도 그물 형식의 수세미이다 보니까 사슬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사슬 개수는 한번 떠보시면서 본인의 손땀에 맞게 개수를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기둥코에 빼뜨기 된 상태에서 옆에 사슬로 빼뜨기를 이용해서 넘어가 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슬에 코를 옮겨 주신 후에 기둥코 3개 올려 주시고, 자, 요거는 이제 한길 하나고요. 사슬 하나, 다시 같은 자리에 한길 긴뜨기 하나. 자, 해서 한길 사슬 한 길. 해준 거고요. 이번엔 사슬을 두개 해주세요. 자, 그리고 옆에 고리에 다시 한 길, 사슬, 한 길. 넘어갈 때는 사슬 두개 해주시고요. 다시 그 다음 고리에 한 길, 긴뜨기, 사슬, 다시 같은 자리에 한 길, 긴뜨기. 자, 해서 이렇게 V 모양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고, 다시 사슬 두 개, 한길 긴뜨기, 사슬, 한길 긴뜨기, 다시 옆으로 갈땐 사슬 두 개. 자, 해서 이렇게 6번 반복해 주시면 2단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한 길, 사슬, 한 길, 그리고 다시 사슬 두 개. 그래서 첫 번째 기둥코. 여기 가운데에 사슬 하나 있어야 되니까 그거 조심하셔서 빼뜨기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기둥코에 지금 빼뜨기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자, 가운데 사슬로 한칸 빼뜨기를 이용해 이동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이동해 주신 다음에 기둥코 세우고, 자, 사슬 3개, 요게 이제 한길긴뜨기 하나, 같은 자리에 둘.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다시 사슬 3, 요 가운데, 사슬 2개짜리에는 한길긴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사슬 3개. 자, 이제 계속 반복인데요. 자, 요 V 모양 가운데 사슬 하나에는 한길긴뜨기를 2개 해주시고요. 둘. 그 다음에 사슬은 3개. 다음, 자, 여기 사슬 2개짜리 요 가운데 부분에는 한길긴뜨기를 하나. 다시 사슬 3. 다시 요 V 모양 가운데에는 한길긴뜨기를 2번. 다음 사슬을 셋. 다시 그 옆에 사슬에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셋. 해서 한 번은 한길긴뜨기 2번, 한 번은 한길긴뜨기 하나. 해가지고 사슬은 계속 3개씩 떠주시면 되고요. 자, 요 V 모양 안에는 한길긴뜨기를 2개, 사슬 3. 자, 여기에는 한길 하나, 사슬 3. 자, 해서 이렇게 6번 반복해 주시면 또 3단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사슬 3. 마지막. 자, 여기 꼭 주의해 주세요. 마지막에 한길긴뜨기 하나 하고 사슬 3개로 끝나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둥코에 빼뜨기 해주시면 3단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단 뜰 텐데요. 자, 4단은 지금 기둥코에 빼뜨기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자, 왼쪽 한길긴뜨기로 빼뜨기. 그리고 한번 더. 요 사슬로 한번더 빼뜨기. 자, 이렇게 총 2번의 빼뜨기를 이용해서 이동해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사슬 3개. 그 다음 다시 또 하나. 한번더 한길긴뜨기. 자, 해서 지금 한길, 사슬, 한길. 이렇게 해준 거고요. 다시 사슬을 3개. 그 다음 사슬에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다시 사슬 3개. 또 다음 사슬고리에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3개. 자, 해서 이렇게 사슬고리마다 요 사슬 고리마다 한길 하나, 사슬 하나, 한길 하나, 그리고 사슬 셋. 자, 요 내용을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번에는 요 내용을 총 12번 반복해 주셔야 해요. 그래서 여기 사이사이에 있는 요 사슬 부분마다 한길 하나, 사슬 하나, 한길 하나, 사슬 셋. 자, 이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한 바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길, 사슬, 한길, 사슬 셋. 해서 처음 뜬 기둥코. 자, 여기 중간에 사슬 하나 있어야 되니까 조심해서 기둥 사슬에 빼뜨기 해주시면 자, 4단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5단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둥고에 빼뜨기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운데 사슬로 빼뜨기를 이용해서 이동해 주시고요. 자, 기둥고 3개로 한길 긴뜨기 하나를 대신하고 다시 같은 자리에 한길 긴뜨기 한번 더. 자, 해서 한길 긴뜨기 2개. 사슬 셋, 그 옆에 한길 긴뜨기 하나, 사슬 셋. 자, 아까 했던 내용을 다시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아까 3단에서 했던 내용인데요. 자, 다시 이 V 모양 안에는 한길 긴뜨기를 두 번, 그리고 사슬 셋, 사슬 부분에는 한길 긴뜨기 하나, 사슬 셋. 다시 V 모양 가운데에는 한길 긴뜨기를 두 번, 그리고 사슬 셋. 다시 사슬에 한길 긴뜨기 하나. 다시 사슬 셋. 가운데에 한길 긴뜨기 두 개, 사슬 셋, 다시 한길 긴뜨기 하나, 사슬 셋. 자, 해서 이 내용도 똑같이 12번 반복해 주시면 한 바퀴 완성이 되고요. 자, 저도 그러면 반복해서 마지막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길두 개의 사슬 하나. 자, 여기 꼭 주의해서 마지막까지 한길 긴뜨기 하나, 사슬 세개 해주신 후에 기둥코에 빼뜨기 해주시면 자, 이렇게 바탕이 완성이 되고요. 자, 혹시 고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요 가운데 한길 긴뜨기 사이로 빼뜨기를 이용해 넘어가 주시고, 자, 원하는 길이만큼 사슬을 떠주세요. 자, 보통 12개에서 14개 정도 떠주시고요. 자, 원하는 길이만큼 뜨셨다면 다시 요 같은 자리에 한번더 빼뜨기해서, 자, 이제 실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바탕을 완성을 하였는데요. 자, 저희가 이제 요 가장 바깥에 테두리를 안 하고 이대로 마무리를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바탕을 완전한 원형보다는 이렇게 조금 볼록볼록하게 모양새를 내주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하얀색 실을 준비해서 앞부분 마저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꽃 뜨는 거잘 봐주셔야 하는데요. 자, 이제 봐주시면. 자, 이제 보시면 이렇게 1단이 있고, 2단, 자, 그리고 3단이 있습니다. 자, 해서 여기 3단에 보면 한 번은 한길 긴뜨기 두 번, 또한 번은 한길 긴뜨기 한 번인데요. 자, 요 한길 긴뜨기 하나 부분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자, 해서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갑니다. 한길 긴뜨기 하나 부분에서 시작을 해서 자, 요 옆에 가로 부분 그리고 따라가서 요 한길 긴뜨기 그리고 요 1단 부분까지 내려올 거예요. 자, 한번 천천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는 자, 1단, 2단, 3단에 한길 긴뜨기 하나 부분에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실을 걸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사슬을 하나 해주시고요. 자, 일단 지금은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자, 지금 저희가 실을 걸은 한길 긴뜨기 양 옆에 살짝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로로. 자, 먼저 요 왼쪽. 자, 요 왼쪽 가로에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한길 긴뜨기를 두 번 해주세요. 한 번, 두 번. 자, 해서 보면 이렇게 한길 긴뜨기 옆쪽으로 한길 긴뜨기를 해준 거고요. 자, 그대로 쭉 따라 내려서 바로 왼쪽에 있는 요 한길 긴뜨기에 자, 옆으로 바늘을 넣어서 한길 긴뜨기 두 번. 이렇게 쭉 따라 내려왔고요. 시작해서 사슬 하나, 한길 긴뜨기 두 개, 그리고 여기 다시 또 한길 긴뜨기 두 개 해주고, 자, 사슬을 하나, 두 개 해주십니다. 자, 해서 빼뜨기는, 자, 여기 1단, 자, 요 V 모양 가운데에. 자, 1단에 보면 이렇게 V 모양으로 떠준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 해주십니다. 자, 다시 사슬을 두 개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따라서 올라갈 거예요. 가장 왼쪽에 가까이 있는 한길 긴뜨기에 자, 이렇게 옆으로 바늘을 넣어서 한길 긴뜨기를 한 번, 두 번.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옆에 가로로 되어 있는 요 사슬에 바늘을 넣어서 한길 긴뜨기를 하나, 둘, 다시 사슬 하나 해주시고, 자, 3단 한길 긴뜨기 하나에, 한길 긴뜨기 하나 부분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 해주십니다. 자, 계속 천천히 이어가 볼게요. 사슬 하나 해주시고 자 지금 요 한길 긴뜨기 왼쪽에 있는 요 가로 부분에 바늘을 넣어서 한길 긴뜨기 두 번 자, 계속 따라 내려가면서 이번엔 2단 한길 긴뜨기에 자, 옆으로 바늘을 넣어서 한길 긴뜨기 두 번. 그리고 사슬 둘. 자, 지금 한길 긴뜨기 한 곳, 바로 옆에. 자, 요 가운데에 빼뜨기. 다시 사슬 두 번 해서 자, 계속 왼쪽으로 따라갑니다. 한길 긴뜨기 코에 옆으로 바늘을 넣어서 한길 긴뜨기 두 번 하나 둘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요 가로로 쭉 따라가면서 가로로 한길 긴뜨기 두 번. 사슬 하나, 3단 한길 긴뜨기 하나 있는, 자, 하나 있는 곳에 빼뜨기. 자, 이제 이렇게 꽃잎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자, 해서 지금
한길 긴뜨기가 하나 있는 부분은 여기 3단 여기밖에 없어요. 자, 다시 3단 한길 긴뜨기 하나에 빼뜨기 한 상태에서 사슬 하나 또 이렇게 따라 내려가면서 자 가로로 이 가로로 있는 곳에 바늘을 넣어서 한길 긴뜨기 두 개 또 따라 내려가면서 한길 긴뜨기에 두 개 그리고 사슬 두 개 자, 요 가운데 부분으로 V 모양 가운데로 빼뜨기 다시 사슬 둘 왼쪽으로 따라가면서 한길 긴뜨기에 한 번, 두 번 따라 올라가면서 자 이번에는 여기 가로로 있는 줄에 한길 긴뜨기 두 번 사슬 하나 자, 3단 한길 긴뜨기 하나에 빼뜨기 다시 사슬 하나 자, 가로 부분에 바늘을 넣어서 한길 두 개 따라 내려가면서 한길 긴뜨기에 다시 또 두 개 사슬 둘 잘 V 모양 가운데에 빼뜨기 해서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떠주시면 되고요. 자, 저는 이제 마지막까지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빼뜨기하고 다시 사슬 두 개 올려서 요 한 길 따라가면서 한 길 따라 올라가면서 한 길 긴뜨기 두 번 자, 여기 가로에도 바늘 넣어서 한 길 긴뜨기 두 번 사슬 하나 자, 처음에 떴던 요 한 길 긴뜨기에 다시 또 빼뜨기 해주십니다. 자, 해서 이렇게 꽃 모양이 완성되었고요. 자, 이제 테두리 둘러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슬은 4개도 상관없고요. 5개도 상관이 없습니다. 손땀에 맞게 떠주시면 되고요. 자, 저는 5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슬 5개 자, 그 다음 바로 왼쪽에 있는 한길 긴뜨기 2개 자, 요 사이 가운데로 빼뜨기 해주세요 2개 사이로 빼뜨기 다시 사슬 5개 자, 이번엔 내려가면서 한길 긴뜨기 두 개 사이로 빼뜨기 다시 사슬 5개 자 이번엔 올라가면서 두 개 사이에 빼뜨기 자 빼뜨기 해주시고 다시 사슬 5개 하고 자 꽃잎 부분에 올 때는 요 꽃잎 뒤로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꽃잎 사이에 이렇게 두 번의 봉오리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지금 일부러 바탕을 계속 한길긴뜨기 두 개로 맞춰 놓았어요. 자, 해서 사슬 다섯 개 하고 자, 올라가면서 한길긴뜨기 두 개 사이로 빼뜨기. 다시 사슬 다섯 개 하고 자, 이번엔 내려오면서 두 개 사이에 빼뜨기. 다시 사슬 다섯 개 올라가면서 두 개 사이에 빼뜨기. 다시 사슬 다섯 개. 자, 이번에는 꽃잎 이렇게 꽃잎 밑으로 걸어서 빼뜨기. 다시 다섯 개. 올라가면서 한 길 사이로 빼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려오면서 두 개 사이에 빼뜨기.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올라가면서 가운데 빼뜨기. 다시 사슬 다섯 개. 자, 꽃잎에 이렇게 밑으로 걸어서 빼뜨기. 자, 해주시면 이렇게 꽃잎 사이에 두 번의 봉우리가 생기게 되고요. 자, 혹시 사슬 다섯 개가 너무 많으신 분들은 사슬 네 개로, 반대로 너무 적으시다면 사슬 개수를 늘려주시면 되고요. 자, 계속 반복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한길긴뜨기 두 개 사이로 빼뜨기 해주신다는 거 이제 그것만 주의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두 개 사이로 해주시고 이제 꽃잎과 마주칠 때는 꽃잎 밑으로 해서 빼뜨기 한다. 자, 주의해서 한 바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사슬 다섯 개 하고 가운데에 빼뜨기. 다시 사슬 다섯 개. 자, 처음에 시작한 부분에 와서 똑같이 꽃잎 밑으로 바늘 넣어서 빼뜨기 해주십니다. 자, 이제 그러면 실 정리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이렇게 실 정리까지 해주시면 완성이 되고요. 사실 바탕은 어렵지 않고 요 가운데 꽃 뜨는 것만 주의해 주시면 이렇게 예쁘게 완성하실 수 있으니까 자, 요 가운데 꽃 부분만 주의해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